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해볼 것을 옵션으로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레드 큐브로 할게요. 블랙 큐브를 굳이 하는 건 별론 것 같아요. 예전보다 단풍잎이 좋지 않나요? 예전이 낫나? 30개, 6개 차이네. 가격이 똑같다는 가정하에 8개를 하면은 예전이 하나 나오겠죠. 이것도 가격 측정을 좀 해보자. 뭐가 더 맞는 것인가. 8개 차이. 단풍잎이 얼마지? 단풍 4천만원? 에픽점프 100%. 비슷하네. 그러면 4천만원, 잠깐만 계산을 좀 해보죠. 이 레드, 자 20, 100천만 나누기 2200원. 뭐가 더 좋은 거예요? 계산이 잘 안 되네. 12,000원. 1.2억이잖아. 1.2억이 8개보다 더 좋은가? 애잠 8개, 애잠이니까 2,000만 원 정도 하면 1.2에다가 애정값 빼면 1억, 1억에 8개. 1억에 8개. 1억에 8개거든. 이게 더 좋은 겁니까? 1억에 레드큐브 8개. 어떤 게 더 좋은 겁니까? 네네. 1억에 8개거든. 어떤 게 더 좋은 겁니까? 1억에 8개. 뭐가 더 좋아요? 1억에 8개 차이거든. 이게 좋습니까? 이게 좋습니까? 아, 그래? 1억에 8개면은 매포가 지금 한 5천원 하니까는 5억이잖아. 둘 다 5억이라고 계산하면은 1억 차이가 난다는 가정하에. 8개. 아, 그냥 위에 거 갈까요? 왜 이거 가냐면은, 아, 팔기가 좀 귀찮을 것 같아가지고. 과감히 한 5개 사면 되겠지. 13만원 정도 하면은 다 해결되지 않을까? 매포로 사가지고 어차피 교환 불가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. 빠르게 할게요. 빨리 말렙도 해야 되니까 일단 이거를 먼저 깝시다. 뭐 나오면 얘기해드리겠습니다. 주원 50개만 나오고 있으니까. 아, 스큐어 하나 나왔네요. 스큐어 2개. 아, 스큐어 2개, 3개에다가 아, 이렇게 나왔어. 큐브 바로 할게요. 15%요. 이게 레드 큐브 돌리다가 또 레전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? 아! 맞네요. 와버렸어. 아, 부담되는구만. 와버렸어. 와버렸어. 아, 이제 덱스를 뽑아야 되는데 말이지. 덱스템이라. 아, 여기서 찾아가는 건가요? 안 나오는 거. 어이, 똑같은 거 두 개 잘 나오네. 아, 잠깐 쉬어가는 타임. 옆에 거를 또 한 번, 30개씩. 있는 걸 돌려봐야겠다. 이거는 아무거나 나와도 상관없지 않나? 꼭 덱스가 나와야 되는 건가? 아, 록 15%. 아, 근데 진짜 자기 스탯 두 개 찍는 거 진짜 어렵다. 생각보다. 하나 두 개 드는 게 아니네.
와 진짜 안 나온다. 와 이걸 30개면 5억이잖아. 아니 5억으로 옵션을 못 만들면. 아 28개 썼는데. 이건 무조건 덱스 뽑아야 되는데. 아 그래도 15%는 해야 되지 않나. 아 아깝다. 아 그냥 12%에서 멈출 걸 그랬나. 팔 때 그렇게 차이 안 클 것 같은데. 15% 이탈로 나왔네. 다음 상위 또 이것도 돌리다가 확률적으로 그래도 한 두 개 정도. 아 바로 나왔어. 아 나이스 샷 나이스 샷. 아 다음부터 레드큐브 좀 생각 좀 해봐야 되겠고. 장갑이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차라리. 아 장갑 좋지요. 장갑 레전 좋지. 장갑 레전 좋지. 아 장갑 느낌이 안 좋다. 장갑 말고 다른 거 괜찮지. 모자를 먼저 하자. 모자도 무조건 덱스 넣어야 돼. 덱스템이라서. 아, 힘 15%. 야, 덱스 두 줄 어떻게 뽑냐. 나오긴 하는 건가? 이게 문제네. 두 줄 뽑는 게 굉장히 어렵네요. 아, 나왔다. 하나 됐고. 아, 장갑은 레전 갔으면 좋겠는데. 뭐,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. 아, 어서오세요. 아, 근데 이거 어차피 저 안 쓸 거예요. 그냥 옵션만 띄우고 팔 거예요. 아, 이것도 덱밖에 안 돼요. 무조건 덱 나와야 돼요. 아, 힘 15% 되나? 아, 상관없겠다. 그죠? 어차피 근형에서 힘으로 팔면 될 것 같네요. 하이는 무조건 덱 써야 되고. 아 이러다 막 33% 같은 거 나오면 어떡하냐. 36% 이런 거 나오면 어떡하지. 와 안 나온다. 아 바지 너무 잡업이 많아요. 아 18% 킵하자. 21% 빡세네. 가격 차이 그렇게 안 날 것 같으니까. 레전 18%니까 일단 킵을 하고. 그 다음에 신발하고 장갑만 안 되네. 아 963 굿. 아 큐브 남겠다. 깔끔하게 요거 레전 딱 올려줘. 레전 깔끔하게 올려주고. 아 근데 뭐 확률적으로 올라갈만 하지 않나요? 아닌가? 30개인데 어렵나? 올라갈만한 확률 아닌가요? 아 쓸샵쓸샵이다. 아 12% 그냥 킵하고 넘어갈까요? 약간 애매하긴 한데 큐브가 7개밖에 안 남아서 이게 낫지 않을까? 18% 에디 두 줄에 5에 56에 06초 010 10 오른 거에다가 힘이 오른 거고 망토 7에 51 주업에 15%의 에디 두 줄 신발 18%에 104초 상위 21%의 에디 두 줄에 6에 68초 그리고 덱 12%에 장교불이라서 타템이 이것도 좋아요. 4에 84초업에 반작이라서. 아 그럼 큐브는 일단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까요? 나머지는 돌리기 좀 애매할 것 같고
그러면 큐브 돌리는 영상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